생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그 인문학에서의 창의력, 독창성 이런 것을 교육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디자인 예술학부라고 예술적인 심미안을 또 공부하는 그런 학부와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입생들인데 올해 입학생들과 입학 오리엔테이션도 갖지 못했었고 인문예술대학 오리엔테이션이 참 좋은데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학장님과 학과장님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라도 인사를 해보고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올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요. 앞으로의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이런 컨텐츠 내용과 그리고 거의 적절한 형식을 잘 만들어서 일치시킬 수 있고 그걸 기획할 수 있고 그것을 좋은 작품으로 또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그 나라의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열정, 또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열정, 또 창의적인 마음, 그런 그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분이라면 언제든지 우리 인문예술대학 부호국문학과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역사로 생각하면 너무 옛날의 것들 를 공부하는 거 아니냐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요새의 역사 문학은 현대사회에서 응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저희가 같이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미래 캠퍼스가 4월과 5월에는 정말 환상적으로 이쁜데 여러분한테 빨리 캠퍼스 보여드리고 싶고요. 저도 빨리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습니다. 영어만은 확실히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실용영어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은 시대에 앞서서 질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시대를 선도하는 매우 혁신적인 학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관념들의 경쟁과 투쟁의 역사를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예술학부장 목진영입니다. 저희 디자인예술학부는 그 세 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산업디자인이나 그리고 시각디자인이나 그리고 디지털 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학년 이제 수학을 하시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전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그 아트의 각 전공에 계시는 그 교수님들의 수업을 다 들어보시고 전공을 선택해서 가는 기본적으로 융합적인 학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호국문학과는 근대 한국 어문학이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 미디어,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근대말입니다. 또는 인문예술대학 부호국문학과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정다감한 청년의 공동체, 인문예술대학 부호국문학과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고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알면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만들어갈 문화 콘텐츠, 문화의 기획을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를 나누는 과가 역사 문화과입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장점인 학과입니다.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의 학문적 역량과 영어 실력과 진로와 미래를 책임지고 같이 갖고 나가고 싶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여러분. 철학과에서는 정상인보다 이상인이 많이 존중을 받습니다. 심지어 학과장도 이상입니다. 정상인은 학과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철학과의 학생들은 평범한 것을 싫어합니다. 저희 철학과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즐기는 편입니다. 저희 교수님들도 대부분 교복 보면은 정상인에 가깝기보다는 이상인에 좀 가깝습니다. 이상하신 분이 있고 더 이상하신 분이 있고 정말로 이상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철학과에는 이렇게 각양각색의 개성 있는 인물들이 모여있고 교수나 학생 모두 이런 차이를 통해서 하나의 통합된 철학적인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현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재미난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새우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학부 디자인 예술학부입니다. 어서 오셔서 같이 밤새실까요?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